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새콤달콤 오이 무침을 한번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정강 크기 두개 하고요. 빨간 홍초하고 양파 있으면 됩니다. 양념 재료입니다. 참기름하고 통깨, 마늘, 고춧가루하고 매실액하고 집간장하고 올리고당하고 식초입니다. 먼저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집간장 한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입니다. 매실액 두 스푼입니다. 식초 한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입니다. 섞어주세요.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통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오이를 한 면만 약간 요렇게 깎아주고요. 돌아가면서 한세 면만 요렇게 깎아주세요. 요렇게 하면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줍니다. 썰은 오이를 양념에 다 넣어주세요. 양파 작은 거한 개거든요. 오이도 신선한데 양파도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오이에 다 넣어주세요. 홍고추도 하나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묻혀줍니다. 종종 묻혀주세요. 소금에 절이진 않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먹을 거니까. 새콤한 향이 올라와요. 자, 부산아지매표 오이 양파 무침이 완성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맛있어요. 매실하고 식초가 들어가서 새콤달콤하면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